2001년 10월 미국 시애틀. 49세 토머스 크레일 웨일스가 서재에서 일하던 중 외부로부터 날아든 의문의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이에 FBI, 법무부, 검찰, 경찰이 협력해서 태스크포스를 조직하고 100만 달러, 한화로 약 12억 원의 현상금을 걸고 범인 검거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아니 현상금이 저렇게 크고 여기에 너무 큰 조직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분이 되게 중요한 인물이거나 아니면 범인이 진짜 다른 범죄로도 정말 추적을 그치. 받고 있는 용의자가 미국 정부가 웨일스 사망 사건에 태스크포스를 조직하고 높은 현상금까지 제시한 이유 웨일스는 주로 화이트칼라 금융범죄를 전담하며 엘리트 저승사자로 불리던 현직 검사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웨일스의 사망이 범죄 조직의 보복 또는 범죄 은폐를 위한 살인일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야, 그러니까 온갖 그 수사 당국이 나설만도 하네요. 지금. 그렇죠. 네. 미국 정부가 지목한 유력한 용의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바로 군용 헬리콥터를 민간용으로 불법 개조해 판매한 혐의로 웨일스에게 기소됐던 비행기 조종사였습니다. 조종사는 웨일스 기소가 악의적이라며 12만 5천 달러. 한화로 약 1억 6천만 원 이상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는데다가 심지어 사건 당시 알리바이도 입증되지 않아서 경찰은 그의 집을 몇 차례나 수색, 오랫동안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알리바이가 입증되지 않은 것 외에 다른 단서를 잡지는 못해 사건은 미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계획적인 범죄였다는 얘기죠. 만약에 저 사람이 범죄자라면. 그러니까. 네.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얻는 이득이 확실히 보이니까 그렇죠. 의심이 되긴 하는데 물증이 안 없고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는 물증이 없어요. 네. 자 그리고 사건 발생 5년 뒤 미국 정부는 웨일스를 암살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의 몽타주를 공개했는데요. 사건 당시 이웃들에 의해 현장에서 도망치는 모습이 목격됐던 남성의 얼굴이었습니다. 이걸 즉시 공개를 했어야지 왜 5년이나 지나서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미국 정부는 조종사를 범인으로 특정 목격자의 증언이 있었지만 그와 다른 생김새의 범인 몽타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5년이나 지나 그 단서를 찾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늦었네. 그러니까 초반에 너무 답을 정해놓고 맞아요. 거길 팠네. 그렇게 사건의 실마리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건 발생 16년이 지난 2017년 샤나 리드라는 한 여성이 결정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사건 당시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검사를 죽인 일에 관여했다며 자랑을 했어요. 중요한 단서죠. 오, 그래요. 진짜 중요한 단서예요. 네. 하지만 믿었던 리드의 증언은요. 허언증에서 비롯된 거짓말로 판명.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건 유가족을 정말 두 번 죽이는 그렇죠. 일이죠.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은 웨일스의 죽음. 2021년 미국 정부는 사건 20주기를 맞아 현상금을 250만 달러, 한화로 약 30억 원으로 두 배 넘게 인상. 그리고 웨일스의 가족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To anyone who has information about our father's murder, I would just ask that they have the courage to come forward. 누가 전직 백악관 보좌관을 죽였나? 2010년 12월 31일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 전직 백악관 보좌관이자 국방부와 연계된 방산업체의 사이버 보안 담당자였던 존 휠러가 한 쓰레기 매립지에서 시신으로 발견. 그의 사인은 충격적이게도 골절 및 둔기로 인한 외상, 아이고. 즉 타살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전직 백악관 보좌관을 살해해서 유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와 긴밀한 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또 표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전직 백악관 보좌관 살인 사건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 FBI를 비롯한 10개의 정부기관이 수사를 벌였는데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 행적은 의문투성이었습니다. 그가 시신으로 발견되기 얼마 전 그의 집에는 강도 사건이 있었고 며칠 전에는 그의 집 건너편 건설 현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 그런데 폭발 현장에서 존의 휴대폰이 발견된 건데요. 그리고 사망 이틀 전 한 주차장 CCTV에서 발견된 그의 모습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한쪽 신발을 손에 든 채 마치 누군가에 쫓기듯 두리번거리며 불안에 떨었는데요. 뭐지? 쫓기고 있었네. 그리고 다음 날인 12월 30일 늘 정장 차림을 하고 있던 그가 마치 위장하려는 사람처럼 갑자기 생전 안 입던 후드를 입은 모습이 CCTV에 포착. 어머. 그리고선 여러 건물들을 배회했습니다.
더욱 수상한 점은 뭔가 불안해 보이는 그를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존은 모두 거절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협박에 쌓이고 있었나봐. 이게 이제 안보 보좌관이니까 기밀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이런 어떤 정보와 이런 걸 노린 좀 로비 집단이나 아니면 범죄 집단한테 쫓기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천문학적인 돈이 걸려 있다는 이해관계도 엄청나게 얽혀 있을 거고. 목격자에 따르면 이후 택시를 탄 존은 아무 연고도 없는 뉴워크로 이동했는데요. 그런데 마치 누군가 그의 흔적을 지우기라도 한 것처럼 이후 존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 조사에 따르면 그의 시신은 뉴워크 길거리 쓰레기통에 방치된 채 쓰레기 매립지까지 이동.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된 건데요. 그리고 더욱 미스터리한 점은 시신 발견 당시 현금과 명품 시계가 그대로 있었지만 그의 서류 가방만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존의 지인과 수사관들은 그가 생전 국가 기밀에 접근 권한이 있던 점, 방산업체에서 일한 점, 유족이 포상금을 내 걸었지만 아무런 제보도 없는 점, 굳이 시신을 쓰레기 매립지에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한 점 등을 들어 명백한 표적 살인을 주장하고 있지만 유력한 용의자도 결정적인 증거도 수사 진척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는 도대체 왜 쓰레기 매립지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된 걸까요? 혹시 누군가로부터 쫓기고 있던 걸까요? 맞춰지지 않은 퍼즐의 답은 무엇일까요? 도미니카 모모 연쇄 사망 사건. 아름다운 칼베아가 펼쳐진 관광 낙원 도미니카 공화국. 그런데 2019년 5월 25일 도미니카의 한 호텔 투숙객인 베르너 사망. 닷새 뒤인 5월 30일엔 또 다른 호텔 투숙객인 홈즈와 데이가 사망한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이 세 사람의 사망 사건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우선 똑같은 사인. 사망한 세 사람 모두 술을 마신 뒤 갑작스러운 호흡 부전과 폐 부종으로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뭐 술에 뭐가 있나? 술 독탔네. 아, 일단은 그게 제일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근데 그랬다면 그 술을 마신 게 세 사람밖에 없을 리는 없고 다른 사람은 왜 괜찮았을까? 아하. 같은 술병인데 술잔이 달랐거나. 아하.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사망한 세 사람 모두 미국인 관광객이라는 사실. 심지어 이 사건이 보도된 뒤 호텔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는데 다음날까지 복통이 시달렸어요. 귀국해보니 살충제에 중독됐다고 하더라고요. 제 동생도 호텔 미니바에서 음료수를 마신 뒤에 죽었어요. 네, 도미니카 여행 중 호텔 방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고 구토, 설사 등의 경험을 했다는 미국인 관광객들의 증언이 속출. 그리고 도미니카 여행 중 사망한 미 관광객의 유족들 역시 그들이 호텔에서 술이나 음료수를 마신 뒤 사망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자, 알고 보니 1년 사이 도미니카 여행 중 돌연사한 미국인 관광객이 최소 11명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미국 사람만 노린 테러 아니에요? 아하. 자, 이는 도미니카 미국인 관광객 연쇄 의문사로 보도되며 큰 파문을 일으켰고요. 결국 미 FBI가 우선 베르너와 홈스데이 커플, 이 세 사람이 사망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수사 결과는 살인이 아닌 자연사. 그리고 이 사건으로 관광 산업에 큰 타격을 입은 도미니카 공화국 측은요. 미국인 연쇄 살인 의혹을 공식 부인했습니다. 워낙 많은 관광객이 있고 그중에 일부다. 자, 하지만 유족들은요. 도미니카 미 관광객들의 죽음에 여전히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도미니카에서 발생한 미국인 관광객들의 잇따른 죽음. 과연 그것은 우연에 불과했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위험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16살 소녀 루비 프레이레가 실종된 사건이 발생. 그리고 1년 뒤 멕시코에서도 범죄 우범 지역으로 유명한 시우다드 후아레스 지역의 한 쓰레기통에서 소녀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아유, 저렇게 돌아오라고 저렇게 전단까지 붙이시고 기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정말 살아만 있어달라. 무너지는 그런 소식이네요. 진짜. 그런 기도를 했을 텐데. 프레이레의 엄마 에스코베도는 딸의 남자친구였던 바라자를 용의자로 지목. 직접 증언을 수집하며 바라자 체포에 앞장섰고요. 결국 바라자도 경찰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바라자가 자백하던 그 순간 현장에 변호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자백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요. 뭐야? 바라자는 재판에서 자백을 철회. 결국 법원은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바라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잔혹한 살인을 저지르고도 자유의 몸이 된 바라자를 보고 분노한 엄마 에스코베도는 시위를 단행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멕시코 전역에 알려지자 비난이 쏟아졌고요. 결국 항소법원은 한 달 만에 판결을 뒤집어 바라자에게 50년형을 선고하지만 바라자는 이미 마약 카르텔의 가담에 사라져버린 뒤였습니다. 도망갈 기회를 준 거죠. 엄마 에스코베도는 이 일을 계기로 인권 활동가로 변신합니다. 멕시코에서 벌어지는 여성 범죄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나갔는데요. 그리고 2010년 12월 16일 저녁 이날도 어김없이 주정부 청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던 그녀. 그런데 이때 가면을 쓴 남자 무리들이 갑자기 에스코베도 앞에 나타나더니 총을 쏘고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인권 활동가로 적극적으로 또 범죄에 대한 시위를 하셨잖아요. 네. 이게 혹시 이로 인해 또 범죄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 복수를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생각하기 싫지만 그때 그 바라자가 버린 짓인 건지. 그 카르텔에서 마약 카르텔. 네. 하지만 바라자는 이후 2012년 진범이 밝혀지기도 전 마약 카르텔 소탕 작전 중 사살됐고요. 얼마 뒤 경찰이 에스코베도 살해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에스코베도의 죽음을 눈앞에서 지켜본 아들은 용의자가 진범이 아니라고 주장. 하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경찰이 범인으로 내세운 인물은 다른 혐의로 수감됐다가 2014년 다른 수감자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지 않은 범인들과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유족들. 에스코베도는 대체 왜 죽음에 이른 것일까요? 잔혹한 범인의 정체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새하얀 긴 털 속에 감춘 날카로운 뿔들. 날렵한 네 발과 무시무시한 눈빛. 산군의 모습을 하고 산에 나타나. 석준아, 울지 말고 이리 와. 상진아. 오이는 호. 허 얄미워. 아니 왜? 아니 그냥 나도 부르면 안 돼요? 왜 오이는 호예요? 귀신이. 아니 톤이 정해져 있지 말래잖아. 아니. 사람의 목소리로 홀린다는 장산범. 아하.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장산범 괴담 기억나십니까? 아, 그렇죠. 기억나죠. 이거 근데 뭐 도시 괴담 속 가상의 존재 그냥 스토리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아하. 있다고요? 여름마다 공포를 주는 괴담 속의 장산범. 그런데 더는 소문만 무성한 괴담 속 존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장산범의 흔적이 부산에서 포착됐습니다. 아니? 실체가 있다고? 부산? 저게 사람이냐고. 아니 저 속도는 진짜 엄청 빠르게 뛰어가는 속도인데? 2020년 부산의 한 초등학생이 학원 수업 중 우연히 포착한 광경. 장산범이 자주 목격된다는 바로 그 장산에서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산을 타기 시작. 이내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는데요. 의문의 하얀 물체에 사람들 사이에선 소문으로 전해지던 장산범이라며 순식간에 화제가 됐습니다. 아니 저게 네 발로 기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두 발로 서서 겁나 빨리 뛰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서서 뛰는 것 같긴 한데 기는 건 잘 모르겠고요. 자 실제로는 우리 오상민 기자처럼 일각에서는 등산객 아니냐 이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하얀 물체는 약 3분 만에 옆봉우리로 이동. 축지법을 쓰지 않는 이상 사람의 속도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동거리입니다. 심지어 영상이 포착되기 전날 비까지 왔기 때문에 더더욱 불가능한 상황. 그리고 부산 시민들의 증언과 언론사들의 취재 결과 하얀 물체가 포착된 곳은 도저히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등산로나 길이 아니었습니다. 부산을 떠들썩하게 만든 하얀 물체. 정말 소문으로 전해지던 장산범이 세상에 공개되던 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존재의 등장이었을까요? 여름 특집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싶고 6위를 공개합니다. 백두산 천지에 모모가 산다. 예로부터 영산으로 불리는 백두산. 그중에서도 평균 수심 214m로 세계에서 가장 깊은 화산 호수로 알려진 천지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영험한 기운을 풍겨 많은 전설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산꼭대기고 깊은 호수가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동물들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안에. 네. 일단 우리는 접근이 힘들잖아요. 그래. 못 가보니까 그 신비함은 이루 말도 못하지. 뭐. 그렇지.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오래전부터 전해진 한 전설에 따르면 심술 굳은 흑룡이 물기를 막아 땅이 황폐해지자 한 장수가 흑룡을 물리치고 물을 찾아 만든 것이 천지라고 하는데요. 이 전설 때문인지 이후에도 천지에 용처럼 생긴 괴물이 산다는 소문은 계속해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전설 속에만 존재했던 백두산 천지 괴물이 실제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헐. 아니 말로만 얘기하던 걸 실제로 본 사람이 나타난 겁니까? 나타난 겁니다. 어허. 2020년 백두산 호수 위 500m 높이의 전망대에서 매일같이 휴대폰 영상으로 천지의 날씨를 기록하는 일을 하던 직원이 어느 날 호수 쪽에서 수상한 물체를 발견했는데요. 어. 어머 어머 뭐 있다 뭐 있다. 색깔이 지금 보이지? 오. 근데 와. 이게 물 앞에서 찍은 게 아니잖아. 완전 굉장히 높이서 찍은 완전 땡겨 찍은 거지. 네. 되게 선명하게 그래도 까만 점이 보이잖아요 지금. 그 대략 크기를 한 2m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천지 한가운데서 움직이는 물체가 수면 위에 가만히 누워있는 듯한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이에 해당 직원은요. 확실히 배는 아니었어요. 거기는 관광객의 출입이 통제된 곳이라서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기는 인간의 손길이 안 닿았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없는 애가 있을 것 같긴 해요. 1962년에도 한 주민이 망원경으로 괴물 두 마리가 싸우는 것을 봤다고 주장. 2011년에는 한 대학생이 두 개의 뿔이 달린 괴물을 봤다는 목격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허허. 그렇게 지난 20년 동안 관광객에 의한 목격담만 약 30회. 목격자들의 하나같은 증언, 바로 목이 긴 형태의 괴물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야. 목이 길다. 한두 번이 아니라 지금 30번? 야, 꾸준히 목격담이 들려오는 것, 심지어 약간 비슷하게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100년 넘게 지속된 백두산 천지 괴물의 전설. 과연 천지 괴물은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요? 여름 특집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싶고 5위를 공개합니다. 5위는 오! 귀신도 아는 5위는 오. 자! 아마존에서 발견된 고대 도시. 과거 역사 속 수많은 고고학자가 전설의 도시 엘도라도를 찾기 위해 아마존을 찾곤 했는데요. 그런데 21세기 아마존에서 엘도라도보다 더 위대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소문만 무성했던 미지의 존재, 카사라베인들이 살던 도시를 발견한 건데요. 카사라베가 뭐야? 카사라베인이 뭐예요? 2022년 독일 공동연구팀은 볼리비아 아마존 일대에서 나무에 가려져 있던 고대 도시를 발견. 이곳이 바로 콜럼버스 시대보다 무려 수백 년 앞선 500년부터 1400년경까지 존재했던 카사라베인들이 살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전문가들은 그동안 아마존 일대에는 인구가 적어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곳이라는 편견이 있었죠. 하지만 연구팀에 따르면 발견된 이 도시는 볼리비아 아마존강 유역 4,500제곱킬로미터에 총 26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을 정도로 대규모 문화권이 형성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높이가 22m에 달하는 피라미드 형태의 의식을 치르는 계단식 제단이 발견됐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제사를 지냈다면 종교가 있었을 거고 종교가 있었다면 계급과 체계가 있던 대규모 도시였다는 거죠. 어허. 그리고 카사라베인들은 뚝길을 통해 이동, 운하, 저수지 등 도시의 기반시설로 추정되는 형태가 다수 포착됐고요. 옥수수를 통한 농업과 어업활동까지. 이 체계적인 대도시였지만 가뭄 때문에 멸망했을 거로 추측만 탈 뿐 찬란했던 카사라베인들이 왜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었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들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남아있습니다. 자, 우리의 생각보다 더 찬란하고 발전된 고대 문명을 품고 있던 아마존. 그곳에 아직 카사라베인들이 남긴 숙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땅이라 불리는 고대 이집트의 수도 룩소르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기묘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래된 석상이 울부짖으니 마치 노랫소리 같다 하여라. 석상이 울부짖는다? 대체 뭐 어떤 석상인 거죠? 고대 이집트 18대 왕조의 파라오 아멘호테프 3세의 명으로 건설된 석상, 이른바 멤논의 거상에 얽힌 전설. 기원전 1200년경 에티오피아의 왕인 멤논이 트로이 전쟁에 참전하니 비범한 활약을 보였으나 그리스군 아킬레스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후 이슬이 맺히는 새벽이 되면 멤논이 새벽의 여신인 어머니 에오스에게 무난 인사를 드리는 소리가 석상을 통해 흘러나왔다. 멤논의 거상, 이 석상에서 노래가 들린다. 수천 년 전부터 전해져 온 전설을 두고 누군가는 신탁이라 여겼고 누군가는 행운이 깃드는 소리라고 믿었고요. 실제로 고대의 수많은 사람을 포함해 로마 황제 역시 석상의 노래를 듣기 위해 멤논의 거상을 찾았다고 합니다. 야, 로마 황제까지 왔으면 꽤 오래 내려온. 아니, 진짜 크지 않아요? 기원전 1200년에? 대단한 거지. 그런 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아쉽게도 199년 로마 황제의 명으로 석상을 보수한 뒤부터는 더 이상 그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됐지만요. 그 기묘한 전설을 마주하고자 지금도 수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고 있는데요. 수영장용 지하 파이프를 설치하던 중 충격적인 것이 발견됐습니다. 백완공이 발견한 것은 두 개의 인간 두개골이었어요. 어우, 이건 어우, 소름 돋는다. 진짜 무섭겠는데? 살인사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막 어우. 미결 사건? 아우, 원혼이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아, 어떻게. 현장에서는 두개골과 함께 약 12개의 도자기 조각과 직물 조각, 그리고 신문 조각 등이 함께 발견됐는데요. 신문은 1978년에 발행된 것으로 신문의 날짜로 미뤄보아 그 두개골들을 1970년대 후반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과학 수사 결과 밝혀진 충격 사실. 해당 두개골들은 1200년에서 1400년대의 것으로 추정. 각각 10세에서 11세 정도의 어린아이와 성인 남성의 것으로 보이는 아주 오래된 두개골이었습니다. 더욱더 놀라웠던 점은요.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견된 두개골의 주인들은 고대의 페루인. 미국과 페루 간에 본격적으로 외교 관계가 수립된 시기는 1827년인데요. 이 두개골의 주인인 페루인들은 그보다 무려 약 600년이나 앞서 미국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야, 이건 진짜 희한한데? 그러니까 교류를 두 나라가 하기 전이면은 그 페루인들이 왜 또 어떻게 미국에 오게 된 건지가 궁금하네요. 두개골의 기원을 추적하기 위해 밤낮으로 연구에 매진했던 가라 바글리아 씨는요. 여전히 많은 것들이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름도 기억도 모두 잃은 두개골들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싹 원정대 19 14위를 공개합니다. 싱크홀 속에 열린 모모. 2022년 5월 중국 광시 주앙족 자치구 러예현 동굴 탐험가들이 해당 지역에서 아주 거대한 싱크홀을 발견. 큰 화제가 됐습니다. 깊이는 무려 192m에 달하고요. 면적은 축구장 3개 면적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크기였습니다. 190m면 한참 내려가는 거잖아. 엄청난 엄청나죠. 거죠. 엄청나죠. 세계적으로 거대한 싱크홀은 또 몇 개 있잖아요. 네. 문제는요, 싱크홀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싱크홀이 아주 기묘하고 이상하고 놀랍고 신비로웠던 이유. 싱크홀 안에 울창한 원시림이 존재했습니다. 싱크홀 안에서 또 다른 지하 세계 원시림이 발견된 것입니다. 저거요? 네. 저 아래 봐요. 이 정도면 울창하잖아요. 진짜 울창하네. 햇빛이 진짜 넓으니까 햇빛 들어오는구나. 들어오지. 들어오네요. 와, 저 정도로 넓으면 그게 되는구나. 이거는 싱크홀이라고 봐야 되나? 너무 규모가 크니까 싱크홀이라는 말이 약간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위에서 안 찍으면 모르지 뭐. 아바타 같은데 나오는 건. 네. 그렇지. 네. 싱크홀 속의 지하세계는 놀랍게도 울창한 원시림 그 자체였습니다. 높이는 약 40m에 이르는 고대 나무들도 있었고요.
어깨 높이까지 올라오는 신비로운 식물들도 가득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당 싱크홀은 대규모로 공간이 충분하고 빛이 스며들 수 있는 독특한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아주 울창한 자연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시림이 워낙에 잘 보존된 덕에 식물뿐 아니라 여러 동물들도 서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저 안에 어떤 생명들이 있을지 조사를 해보고 싶네요, 진짜. 어떻게 보면 저 지하세계는 지구의 옛날 모습과 되게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오, 그럴 수 있죠. 혼자만 발전하지 않은. 싱크홀 아래 숨겨졌던 원시림을 발견한 전문가들도 흥분! 새로운 생태계가 드러난 만큼 지질학적 그리고 과학적 연구 가치가 높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미스테리한 지하세계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를 이어나갈 것이란 계획을 밝혔습니다.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싹온장 19 11일을 공개합니다. 모험을 내뿜는 돌. 2013년 9월 멕시코 북서부 소노라주. 이곳에서 발견된 이것 때문에 과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뭐야 이게? 에? 돌? 돌인가? 맥관이 아니야? 이거 저기 발 뒤꿈치에 굳은 살 긁어내는 그런 돌 아니야? 진짜 그 얘기를 합니까? 그거 말고 떠오르는 게 없는데. 크로스! 정말 놀랍게도 이 돌은 스스로 연기를 뿜어내고 자체 발광! 돌에서 빛까지 세워놨습니다. 요런 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맥관석 오징어 밑에 있던 맥관석에서는. 아, 그럼 불을 지지니까. 아, 그래요? 자연발한 줄 알았지. 야광돌 있잖아요. 야광돌. 아, 그거는. 아니, 설마 오늘 주제에 야광돌. 형광물질을 칠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더욱더 기묘한 건 빛만 나는 게 아니라 연기도 피어오르는. 이 표백제 원료인 염수처럼 보약한 악취를 풍겼고요. 이 연기가 닿은 종이 판자는 색깔이 변했습니다. 유독물질 아니야?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이 괴상한 돌의 발견에 현지 주민들은 극도의 두려움을 느꼈고요. 결국 한 연구소에서 이 돌을 수거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돌이 어디서 왔는지 출처도 불분명하고 돌의 성분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돌의 정체는 미스터리. 전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염소 성분이 들어간 광물은 많은데 네. 그게 발광을 하거나 그렇진 않는데. 일각에선 이 돌을 운석으로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그 예로 지난 2000년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푸캉시 인근 고비 사막에 떨어진 운석이 이 돌처럼 스스로 저렇게 빛을 냈기 때문인데요. 와 대박이다. 너무 이쁘다. 저런 게 있긴 있군요. 네. 자체로 빛을 내는 운석들은 있었던 겁니다. 이쁜데? 하지만 멕시코에서 발견된 돌은 빛뿐만 아니라 정체불명의 연기 악취까지 풍겼다는 점. 그것이 바로 미스터리였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돌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체는 아닐까? 이 돌은 UFO의 흔적이 분명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외계에서 온 건 맞는 것 같아. 모양도 이상하고. 자, 이 돌이 UFO의 흔적, 외계에서 온 돌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린 이유. 이 돌이 발견된 멕시코 소노라주에서 불과 1년 전인 2012년 마치 외계인처럼 보이는 두 개의 골이 대거 발견된 겁니다. 바로 야, 저 모습이죠. 이건 너무 이상하다. 영화 에일리언이잖아. 저도 그 생각했어요. 어. 같은 지역에서 발견된 기묘한 두 개 골과 정체불명의 돌. 혹시 와. 정말 외계인의 흔적인 걸까요? 저 녀석의 흔적이라고? 저 두 개 골 진짜 이상하다. 너무 궁금한데? 이거 어떻게 뭐 연구가 안 되나? 빛과 연기를 뿜는 괴상한 돌. 어쩌면 이 돌에 우리가 모르는 미스터리한 1급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싹 원정대 19 10위 공개합니다. 중국판 모모. 중국 쓰촨성 러산시에 위치한 헤이주거우 숲.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안개가 자욱히 깔리고 검은 대나무들이 우거진 비경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진짜 이쁘다. 풍경은 기가 막히네요. 그런데 이 숲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전설이 깃든 곳이 있습니다. 현지인들에 따르면요. 1950년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저 계곡을 건넜지만 살아 돌아온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페이지고 숲에 위치한 협곡. 이곳에 들어가는 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무사히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이른바 죽음의 계곡으로 불리고 있는 곳입니다. 뭐야, 무섭게. 저기서 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싹하다. 아니, 되게 예쁜 풍경이었는데 그 말 듣고 나니까 되게 무서워 보이네요. 갑자기. 보이죠. 네. 실제로 과거부터 수차례 의문의 실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2016년에도 탐험에 나섰던 남성 한 명이 실종. 많은 사람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래서 헤이즈고 계곡은요. 선박과 항공기들이 원인 모르게 실종되는 것으로 유명한 버뮤다 삼각지대 이름을 따서요. 중국판 버뮤다 삼각지대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더욱 소름 돋는 것은 헤이즈고 계곡의 위도는 북위 30도로 버뮤다 삼각지대와 같은 위도에 위치했다는 점입니다. 헐. 심지어 헤이즈고우의 지형 또한 같은 삼각형 형태였습니다. 뭐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무섭네. 아니,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실종됐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니까. 헤이즈고우 계곡을 둘러싼 이 오싹한 미스테리한 사건들 때문에요. 그 계곡에 키가 2m가 넘는 거인이 산대. 계곡에서 큰 소리를 내면 산신이 노해서 안개를 뿜으며 그 사람을 쓸어가 버린대. 거인설부터 산신의 할아버지라 불리는 야인의 전설 등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사실 좀 과학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헤이즈고 계곡을 조사한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헤이즈고는 다량의 철이 함유된 현무암이 분포돼 있어 자기장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자, 이 높은 자기장 수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숲에서 길을 잃은 것이라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또한 하나의 주장일 뿐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헤이즈고 계곡, 그 비밀은 밝혀지지 않았지만요. 부디 연구가 지속돼 더 이상의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이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움직이는 관의 진실. 박물관도 아닌 무덤 속 관들이 살아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이고, 영화도 아니고 박물관 관이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움직이는 관의 진실을 찾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1812년 중남미 바베이도스. 당시 이곳으로 이주한 영국 출신 귀족 토머스 체이스는 생을 마감하면 가족묘에 안치되길 바랐습니다. 그가 사망한 후 그의 관을 안치하기 위해 체이스 가문의 가족묘인 지하 납골당의 문을 여는 순간 밀폐된 납골당 안에 안치돼 있던 100kg에 달하는 관들이 서 있거나 기울어져 있는 등 제자리에서 벗어나 흩어져 있었습니다. 무서워. 아, 근데 그러면 도굴꾼이네요. 도굴하려고 막 다 뒤지고 세우고 막 했겠지. 막 그럼 뒤지고. 오케이. 귀족 가문이니까 관 안에 뭔가 귀중을 넣어놨을까 봐 이제 막 뒤지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거 아닙니까? 보석류를 막 찾은 거죠. 도난당한 물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또 몇 년 동안 지진에 대한 기록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노예들을 착취했던 악덕 농장주 체이스 가문의 원한이 있는 누군가의 소행이라고 생각. 체이스의 관을 안치한 뒤 납골당을 더욱 치밀하게 봉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새벽 체이스 가문의 납골당에서 빛과 소리가 난다는 제보가 이어졌고요. 5명에서 7명이 힘을 모아야 할 만큼 단단하게 봉인된 납골당의 문을 뜯어낸 후 또다시 사람들을 놀라게 한 오싹한 광경. 무덤 속 관들이 240도 기울어져 있는 등 또다시 제자리를 이탈해 흐트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아, 봉인을 했다면서요? 네. 근데 또 누가 들어온 거예요? 원한이 있는 무슨 세력의 짓인가? 당시 납골당에는 외부의 침입 흔적은 물론 목격자나 비밀 통로 또한 없었습니다. 이에 흉흉한 소문들이 퍼지자 당시 바베이도스 총독은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범인 잡기에 돌입. 납골당 바닥에 석회가루를 뿌리고 시멘트를 바른 문에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당시 바베이도스를 통치했던 영국 정부의 공식 봉인까지 붙이는 등 사건의 실상을 파헤치기 위해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사람들을 안심시키고자 다시 납골당의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석회가루 또 영국 정부의 봉인은 훼손당한 흔적 없이 그대로였는데요. 어허. 하지만
이번에도 관들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또다시 자리를 이탈해 뒤엉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바베이도스의 움직이는 관.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옷상 원정대 19 3위를 공개합니다. 수세기 동안 건재한 목탑의 비밀. 중국에서 현존하는 목탑 중 가장 높고 오래된 것으로 유명한 불공사 석가탑. 일명 응현 목탑은 높다. 와. 높이가 67.31m입니다. 이런 높이임에도 무려 966년 동안이나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이 보존되고 있어 신비한 수수께끼로 통하는데요. 13세기 원나라 시절에 규모 6.5의 지진 발생했고요. 집 5,800채가 파괴되고 1,400여 명이 사망. 1926년엔 군벌 전쟁으로 200개가 넘는 포탄이 탑에 쏟아졌지만 쓰러지기는커녕 굳건함을 보였고요. 심지어 1950년대엔 두 번의 낙뢰에도 목조 건물인 응현 목탑만은 멀쩡했습니다. 무려 1000년에 가까운 시간을 건재해온 응현 목탑의 내진, 낙뢰, 방제, 방화 능력은 중국 내에서도 미스터리. 중국인들은 탑에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진도 9.0은 놀라운데요. 아니, 나무라며. 틀어지지도 않나? 그러니까. 한간에 전해지는 전설에 따르면 석가모니께서 탑을 보호하고 계신다. 하늘에서 탑을 만든 노고를 치하하고자 탑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 용왕과 불의 신을 보내셨다. 1966년과 1974년에 걸쳐 탑 내에서 두 개의 치아를 발견. 조사 결과 이 치아가 바로 불치살이 석가모니의 치아로 밝혀졌는데요. 그래서 전설 속 불치살이의 성스러운 힘이 탑을 보호한다고 전해진 겁니다. 와. 그리고 응현 목탑을 지켜준다는 전설 속 보물이 또 있습니다. 응현 지역 전설에 따르면 탑을 보호하기 위한 세 가지 보호주, 구슬이 존재. 불구슬은 천둥과 폭격을 막고, 물구슬은 홍수에서 탑을 보호하고, 먼지구슬은 먼지로부터 탑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한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천년을 버틴 미스터리한 목탑. 정말 사람들의 믿음처럼 전설 속 보물들의 성스러운 힘이 재난으로부터 탑을 보호하고 있는 걸까요?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싹 원정대 19 2위를 공개합니다. 살생석에 얽힌 구미호의 저주. 이 이야기는 일본 고치기현 나스마치 지역에 전해져 내려오는 것으로 구미호가 봉인돼 해로운 기운으로 사람과 동물을 죽인다는 이름하여 살생석이라는 무시무시한 바위에 대한 전설입니다. 이건 진짜 전설이 일단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되게 궁금하네. 뭐 구미호는 뭐 전설의 고향 단골 소재니까 어떤 스토리일지도 기대되네요. 일본 헤이안시대 말기였던 12세기. 도바 일왕이 절세미인인 다마모노 마에가 입궁한 뒤부터 병으로 알아눕자 사람들은 다마모노를 구미호라고 생각. 그녀를 화살로 쏘아 죽였습니다. 에이. 그런데 다마모노가 죽던 그 순간 주변 화산에서 가스가 분출. 그때 만들어진 화산석 하나가 유독가스를 내뿜어 사람과 동물 등 생물을 해치자 사람들은 해당 바위를 살생석이라 부르며 구미호 다마모노의 혼이 봉인돼 있다고 믿었습니다. 900년 넘게 유독가스를 내뿜고 있는 거면은 확실히 저 돌은 범상치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2022년 3월 SNS를 통해 공개된 사진 한 장. 뭐야? 누가 깼어? 사진에는 전설의 살생석이 두 동강 나 있었고요. 심지어 주술적 의미로 둘러뒀던 밧줄까지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뭐야, 저런 돌이 저렇게 반쪽이 날 수가 있어요? 아, 전 저런 걸 뭐 믿든 안 믿든 저 불길한 행동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거는 누가 깬 거예요? 일부러 깬 것 같아, 나. 진짜? 지역 언론은 균열이 있던 암석에 빗물이 스며들어 바위가 자연스럽게 약화된 거라고 주장. 그런데 정말 구미호의 저주라도 시작된 걸까요? 살생석이 두 동강 난 10일 뒤 인근 후쿠시마현 해역에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 3명이 숨졌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네. 그렇죠.
약간 이게 시작이면 불안한 거죠. 아하. 자꾸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면 저 돌이 깨지면서 불길한 기운이 튀어나왔다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900년간 구미호의 혼이 기다려있던 살생석의 분열. 정말 구미호의 저주가 시작된 걸까요?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싹원정대 19 18위와 1위 헤드라인을 공개해주세요. 2006년 일본 일가족 살인 용의자 자살. 2017년 일본 학생 2명 동반 자살.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연평균 최소 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감행. 일본엔 악귀가 자살을 유도하는 건너선 안 될 전설의 다리가 있는데요. 오싹한 전설을 가진 이 다리는 일본 나가노현에 위치한 가루이자와 다리, 일명 죽음의 다리입니다. 일단 다리 난간에 높게 설치된 철조망부터가 예사롭지 않고요. 수시로 경찰들이 순찰을 돌 정도로 삼엄한 분위기를 가진 곳인데요. 그렇다면 가루이자와 다리의 오싹한 금기사항이 대체 무엇이냐. 첫 번째, 다리 위에서 차 엔진을 절대 끄지 말 것. 방전되는. 두 번째, 다리 근처 신사 입구를 지나가지 말 것. 만약 금기사항을 어기면 자살한 악귀가 저승으로 끌고 가기 위해 사람들을 홀려 자살을 유도하거나 사고에 휘말리게 하는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자살 명소라는 얘기가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악귀들한테 홀려서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거기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나 보죠. 실제로 일본의 코미디언인 시마다 히데히라가 과거 두 가지 금기사항을 모두 어기고 곧바로 한 영매사한테 달려갔더니 당신 뒤에 자살한 20명의 원혼이 매달려 있어. 이즈음 가루이자와 다리에서 자살한 사람의 수와 일치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전설 속 지나선 안 되는 신사는 현재 터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싹한 사실은 예전에 온천의 신을 숭배하던 신사의 현판엔 유카미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글자가 지워져서 신의 신의 왼쪽만 남아있는 건데 볼 수 있죠. 네, 이 뜻이 죽어! 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신사가 없어진 후에도 심지어 금기사항을 어기지 않았음에도 그냥 다리를 지나갔을 뿐인데 안개 너머로 손짓하는 악귀를 목격했다든가 아하. 귓가에 속삭이는 악귀의 목소리가 들렸다든가 스마트폰과 내비게이션 고장 등 각종 오싹한 일들이 발생. 가루이자와 대교는 일본의 유명한 영매사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기로 악명 높다고 합니다. 뭐야? 뻥 뚫려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뭐야? 뇌가 없잖아. 아니 저기가 지금 벼 있다는 거예요? 응. 아니 잘못 찍힌 거 아닙니까 혹시? 아닙니다. 1980년 영국 사우스 요크셔주 셰필드. 대학생 피터는 통증과 함께 머리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을 받고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뇌 CT를 촬영한 결과 피터의 담당이었던 로버 박사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아니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피터의 두개골에는 뇌가 아닌 뇌 척수액만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자, 일반인의 뇌는 약 1.5kg 정도지만 피터의 뇌에는 약 300g 남짓의 뇌 척수액과 이를 감싸는 얇은 망만이 존재. 사실상 뇌가 없는 상태였는데요. 와. 자, 우측이 이제 정상적인 모습이고요. 꽉 차 있어야지. 왼쪽이 이제 피터의 사진인데 누가 보더라도 확연히 차이가 나죠. 이 놀라운 사실에 로버 박사는 피터와 비슷한 물뇌증 환자 600명의 뇌를 정밀 관찰을 했는데 그 결과 약 10%에 해당하는 환자들의 뇌에 95%가 없었다고 합니다. 로버 박사가 조사했던 뇌가 없는 환자들 중에 절반은 심각한 장애를 앓고 있었지만 나머지 절반은 지능지수 100이 넘는 정상 범주에 해당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피터는 IQ만 126! 심지어 수학과 우등생이었다고 합니다. 야, 이게 말이 되는 그러면 거야? 그러면 저 얼마 안 남아있는 뇌의 밀도가 되게 높은가 보다. 자, 일부 뇌과학자들은 존 로버가 CT 사진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부정하기도 했지만 캐나다의 신경과학자 존 앤드류 아머는
장기의 신경세포가 뇌를 대신해 기억을 저장하는 겁니다. 라며 세포기억서를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아직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뇌 미스터리. 인간의 잘못된 해석일까요? 아니면 풀리지 않는 인체 신비일까요? 여름 특집 서스펜스 메디컬 미스터리 19 8일 공개합니다. 태안의 모모 미스터리 임신. 2006년 칠레 테무코. 임신 중이었던 미첼은 출산 전 검사를 위해 방사선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뱃속에 태아가 한 명 더 있어요. 출산 앞두고 또 다른 태아가 발견됐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 미첼. 아, 이거 뭐 중복 임신 아니에요 또? 전혀 다른 기사입니다. 그래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또 다른 태아가 발견된 위치였습니다. 태아 안에 또 다른 태아가 있어요. 바로 태아의 위장 속, 한마디로 태아 속에 태아가 있었던 것이죠. 태아 속에 태아가 말이 됩니까? 이게 위장 속에. 위장 속에요? 그렇죠. 아, 뱃속에 들어있었다고? 태아의 위장 속에 태아가 있다고요. 태아 속에 태아는 의학계에서도 희귀 케이스로 알려졌습니다. 임신 중에 쌍둥이가 다른 쌍둥이 안에 갇힌 상태에서 자라는 것인데요. 태아 50만 명 중에 한 명꼴로 발생. 칠레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왜 태아가 다른 태아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지? 태아 속의 태아는 난자가 수정되는 과정에서 유전적 오류가 발생. 세포가 적절히 분열되지 않아서 쌍둥이 배아가 다른 배아에 흡수돼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의 태아는 약 10cm 크기로 팔과 다리, 또 부분적으로 발달한 척수는 있었지만 머리가 없어서 생존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유, 그건 좀 안타깝네요. 그럼 그 태아를 품고 있던 다른 태아는 괜찮은 거예요? 다행히 무사히 수술을 통해 위장 속 태아는 분리했고요. 살아있는 아이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와, 천만 다행이네. 여름 특집 서스펜스 메디컬 미스터리 19 7위 공개합니다. 모모를 기증받은 남자. 2003년 미국 뉴욕. 63세 남성 윌리엄 쉐리드는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장 기증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병원에서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미술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 선 하나 그리는 것도 어렵네요. 제가 워낙 그림에 소질이 없어서요. 하얀 것은 도화지요, 검은 것은 연필이요. 그저 낙서 같은 것을 그릴 뿐. 아주 간단한 일직선을 그리는 것조차 어려워했던 쉐리든. 요식업에 종사했던 쉐리든의 그림 실력은 유치원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쉐리든이 기적적으로 한 남성의 심장을 이식받은 뒤 그에게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 쉐리든 씨,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거죠? 아, 마치 제가 고흐가 된 것처럼 막 영감이 떠올라요. 뭐든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를 담당했던 미술 치료사마저 깜짝 놀랐을 정도로 쉐리든의 그림 실력은 급 상승. 마치 어떤 계시라도 받은 듯 쉐리든은 예술적인 영감들이 팍팍 떠올랐습니다. 일직선 하나를 긋는 것조차 어려워했던 그는 불과 며칠 만에 야생동물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멋지게 자연 풍경을 묘사하는 등 아주 수준급으로 아름다운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뭐 그림에 전혀 소질이 없던 사람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뒤에 재능이 생겼다. 이게 말이 되나요? 어느 날 갑자기 화가 못지않은 그림 실력을 갖게 된 쉐리든 본인도 어리둥절. 진짜 신기하다. 자, 그 원인이 심장 이식 수술 때문이라고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3년 뒤인 2006년, 장기 기증자의 어머니를 만난 쉐리든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드님은 제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아드님에게 예술적 재능이 있었나요? 어머나,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아들 네빌이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참 잘 그렸답니다. 알고 보니 쉐리든에게 심장을 기증하고 세상을 떠난 20대 남성 키스 네빌은요, 미술에 아주 재능이 넘쳤던 아마추어 화가였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요, 쉐리든이 심장 기증자인 네빌의 그림 실력까지 함께 이식받은 거 아니냐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쉐리든의 사례처럼 장기 이식 후 수혜자에게 기증자의 습관이나 성향 등이 전이되는 현상,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이 현상을 두고 일부 심리학자들은 셀룰러 메모리, 즉 세포 기억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심장에 그러면 뭐 메모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에 따라 미술 실력이 딱 따라온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제 그림을 안 그려서 모르시겠지만요. 아, 근데 그림을 그린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그림 머리로 그리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그리는 거예요. 심장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쭉쭉 퍼져나갑니다. 부시. 누가 보면 뭐 발센트 빙고인 줄 알겠다. 진짜. 이게 마음으로 그리는, 심장으로 그리는 게 그림입니다. 어허. 예. 자, 지금까지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심장과 함께 전해진 예술적 재능, 인체의 신비는 대체 어디까지일까요? 여름 특집 서스펜스 메디컬 미스터리 19 6위를 공개합니다. 모모 후 돌아온 시력. 1995년 미국 플로리다주 마리앤 프랑크는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 안타깝게도 시각장애인이 됐는데요. 그런데 21년의 세월이 흐른 2016년 프랑크는 정말 기적적으로 수술을 통해 잃었던 시력을 되찾게 됐습니다. 아, 수술을 하셨구나. 21년 만에? 그렇습니다. 아, 얼마나 감동이었을까. 각막 이식 수술을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그녀가 받은 수술은 다름 아닌 척추 수술. 어느 날 집에서 넘어지며 목과 척추를 다친 프랑크는 통증 완화를 위해 척추 수술을 받았던 건데요. 척추 수술을 받았는데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눈하고 척추하고 관계가 아예 없잖아요. 너무 멀지 않나요? 자, 당시에 프랑크의 척추 수술을 집도했던 신경외과 의사 존 아프샤르 역시 그녀의 사례는 과학적으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밝히며, 20년 전 사고로 동맥이 꼬였을 수도 있는데 제가 수술을 집도하던 중에 저도 모르게 그 동맥을 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혈류가 회복돼서 시력을 찾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정말로 조심스럽게 추측을 내놨는데요.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도 추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프랑코는 시력을 잃기 전부터 선천적으로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는 생맹이었는데요. 그런데 척추 수술 이후 시력을 되찾은 것은 물론 색깔까지 구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야, 희한하네. 생맹도 극복을 했네. 야, 이건 더 놀라워요. 척추 수술로. 생맹이 불치병 아닌가? 생명은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돌아오기 쉽지 않잖아요. 구분을 못 하거든요. 저 이해를 못 하고 있잖아요. 추측만 하고. 근데 동맥 뭐 이렇게 풀다가 어디 혈자를 눌렀겠지. 그럼 팍! 갑자기 여기가 팍! 기와 혈을 팍! 지극히 전현무 씨의 개인 의견이라는 완전 개인적인 의견.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척추 수술 이후 시력도 되찾고 생맹도 치료된 프랑코. 21년 만에 딸의 얼굴을 마주하며 감동의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마주한 여성. 앞으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눈과 가슴에 담으시면서 소중한 나날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여름 특집 서스펜스 메디컬 미스터리 19 5위를 공개합니다. 180도 달라진 그녀의 비밀. 오랜 병원 생활 끝에 가족들과 추수감사절을 함께 보내게 된 29세 여성 수지. 그녀의 어머니는 집밥이 그리웠을 딸을 위해 딸이 좋아하는 고기 요리를 잔뜩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와, 엄마표 칠면조 요리다. 이게 얼마만의 고기야. 이 냄새. 미트볼이나 먹어야겠다. 이것도 못 먹겠어. 아니, 엄마표라며. 네. 그거 원래 먹던 건데 왜 그래? 그죠? 식성이 바뀐 건가? 뿐만 아니라 패스트푸드점 VVIP였던 수지는 패티의 냄새만 맡아도 질색팔색, 고기 러버에서 하루아침에 채소 러버로 식성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래? 그녀의 식성이 바뀐 이유는 다름 아닌 장기 이식 때문. 사실 수지는 심장 내막염으로 인한 심근병증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요. 미스터리한 사실은 기증자였던 19세 여성 사라가 채식주의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즉, 심장 이식 후 수혜자의 식성이 기증자의 식성과 닮게 된 건데요.
야, 이것도 그러면 아까 말한 그 저기 세포 기억 그런 건가? 셀룰러 메모리.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수혜자인 수지에게 일어난 변화는 식성뿐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내 몸을 밟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심장이 너무 쿵쿵거려요. 라며 고통을 호소. 무엇보다 검사 결과 그녀의 건강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수지가 겪은 이 증상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기증자 사라가 숨을 거두기 전 메모로 남긴 증상과 거의 흡사했습니다. 심지어 수지는 심장 이식 전엔 동성애자였지만 생전 이성애자였던 기증자처럼 성적 지향에도 변화를 겪고 남자와 결혼까지 하게 됐고요. 수지의 가족들 역시 그녀에게 생긴 많은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심장이 우리가 아는 심장보다 더 큰 의미가 있나 보다. 너무 여러 기능이 있네. 이 정도면 심장에 어딘가에 뇌의 일부가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심장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정말 고인이 남긴 추억일까요? 아니면 그저 단순한 우연일까요? 2017년 이스라엘 골란고원의 한 마을. 두 살 아이 오닐 마흐무드의 가족들에겐 고민이 있었습니다. 오닐, 엄마 말 따라해봐. 엄마. 오닐, 아무 말이나 좀 해봐. 오닐이 두 살이 되도록 전혀 말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발달에 따라서 뭐 18개월 보통 지나면 이렇게 옹알이 같은 것도 하면서 쉬운 뭐 엄마 이 정도는 하거든요. 근데 두 돌이 지날 때까지 말 한마디 못했다는 거 이거 좀 걱정이 될 만도 하죠.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비록 알아들을 순 없지만 오닐은 점차 무언가 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옹알이 하는 겁니까 그러면? 다행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드디어 말하기 시작한 오닐. 그런데 오닐의 말을 들은 부모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갑자기 말을 너무 잘했나? 너무 어른스럽게 얘기한 거야. 갑자기. 어머님 기침은 하셨습니까? 갑자기 막 그런 거 아니야? 아니면 갑자기 왜 밥 안 주나? 배가 좀 고픈 거 같은데. 너무 건방진 거 아니에요? 두 살짜리가? 말 한마디 못하던 오닐이 유창하게 뱉은 말은 바로 It's me. Hi. What are you doing? It's wonderful. 이스라엘 국적으로 아랍어를 사용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영어로 말을 하는 겁니다. 에이, 말도 안 돼. 영어를 어떻게 해. 주변에서 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네. 갑자기? 네. 오닐의 가족들은 해외에 가본 적도 없고 영어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오닐이 TV를 통해서 영어를 접했을 확률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어학자에 따르면 3살이 된 오닐은 묘하게도 영어권 가정에서 자란 3살 아이 수준의 영어를 구사했고요. See the smoke. Where do you see the smoke? See it. Look, it's here. 반면 가족들이 사용하는 오닐의 모국어인 아랍어는 또래들보다 한참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저 모르던 언어를 이렇게 알 수가 있나? 그리고 모국어는 또 잘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처럼 기이한 오닐의 사연은 이스라엘의 현지 방송에 소개되며 엄청난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런데 더욱 미스터리한 건 언어학자들이 분석한 오닐의 말투는 런던 남부 파키스탄계 이민자의 억양. 나는 근데 이거는 진짜 누가 부활 이런 거 한 것 같아. 이거는 이해가 안 가잖아. 갑자기 그러니까, 부활이요. 아니 그러니까 런던 남부 파키스탄계 어떤 분이 저 아이의 몸으로 부활을 한 거죠. 아니 너무 먼데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뭐 이렇게 인도 그쪽이잖아요. 뭐 부활이 뭐 마일리지 따져가면서 다닙니까? 영혼이 어디서든 나올 수 있는 거지. 아니 부활을 어떻게 믿어? 아니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야? 아니 설명은 나도 못하지. 못하면은 내 말을 믿어. 아 진짜. 그리고 일각에서는요. 오닐은 영어를 사용하던 파키스탄 남자의 영혼이 환생한 게 분명합니다. 내 말을 내가 연기할 줄이야. 오닐 가족과 그 지역민들은 환생과 윤회를 믿는 종교 드루즈 신자로요. 봐. 오닐이 전생에 영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환생에서도 아랍어보다 영어로 먼저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하다하다 환생까지 나왔네요. 환생한 영혼 입장에서는 알아보고 어렵죠. 근데 영어 쓰던 사람인데. 아니 기정사실화하지 말라고 이걸. 전혀 배운 적 없는 영어로 말하는 아랍아이. 아이는 정말 누군가의 환생인 걸까요?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